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다들 문화상품권 생겨서 게임에 현질해 본 적 있지? 근데 뭔가 숫자 잘 때려 맞추다 보면 하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이렇게 문상을 날로 먹는 게 가능할까? 먼저 핀번호가 12자리인 문화상품권을 기준으로 숫자 자리마다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숫자가 올 수 있잖아? 그러면 12자리마다 10개의 숫자씩? 문화상품권 핀번호 경우의 수는 총 1조 가지야. 1조 가지의 숫자를 모두 시도해보기 위해 한 조합당 1초씩만 투자해도 총 1,151 이상이 걸리고 횟수로 환산했을 때 약 31,700년이 걸려.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조 가지를 다 틀리고 마지막 숫자까지 시도할 수도 있고 단번에 맞출 수도 있잖아.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평균적으로 문상을 찍어서 맞추는데 약 16,000년이 걸린다고 보면 돼. 그래도 천운이 있어서 실제로 찍어서 맞춘 사람들에 의하면 같은 문구점에서 한 변에 여러 장의 상품권을 사면 비슷한 숫자 배열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걸 잘 이용하면 찍어서 맞출 수도 있다고는 해.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그 번호가 적힌 상품권을 산 사람이 번호를 입력하려고 했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써버렸다면 번호를 역추적해서 날 찾아낼 수도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이야. 인터넷 보면 누가 이미 내 문상 번호를 찾아 써버려서 개빡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. 사실 썸네일에 있는 거 아직 안 쓴 건데 눈치 빠른 녀석들은